오늘은 그 리콜전 첫 시간입니다. 한동안 안 올렸었어요. 요즘 리트코드 문제 푸는 거에 또푹 빠져가지고 또 풀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잘안 올리게 됐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되게 좋아하는 동생이 안 올리냐고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걸 자극을 받아서 다시 또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죠. 이번 문제는 리버스 스트링이라는 문제이고요. 문제는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각 캐릭터가 그 하나하나씩 그 주어진 그 배열이 있는데 이거를 거꾸로 리버스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보시는 바대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번 문제를 통해서 그 이터레이션 하는 거와 리커전 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구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좀 같이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번 이터레이션 가면 될것 같고요. 제일 처음에 포인트가 이게 되면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바꿔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놈하고 바꿔주면 될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될것 같고, 실제 이터레이션도 전체 다돌 필요 없이, 그렇죠? 절반만 돌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이터레이션을 한번, 이렇게 했을 때 타임 컴플렉시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타임 컴플렉시티는 제가 보기엔 5의 2분의 1 n이 될것 같고요. 5의 2분의 1 n이니까 결국에는 5의 n이 되겠죠?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인메모리로 할 거니까 5의 1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뭐 문제도 나와 있네요. 5의 1으로 만들어라. 그 얘기는 이제 별도의 그뭐 어레이나 링크드 리스트나 데이터 스트럭처를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한번 해보죠. 자, 바로 코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존에 잡은 거 작성해 놓은 거는 지우고요. 그냥 바로 이터레이션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i는 0에서 i는 언제까지? 그렇죠. s의 length, 그리고 절반까지. 그리고 하나씩 증가시켜 주고요. 바꾸겠습니다. s의 i는 si랑 s의 length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i를 서로 바꿔줄 건데요. 위치를 앞뒤를 바꿔주지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리턴할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끝나겠네요.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accept 됐고요. 자, 이거를 이제는 한번 recursion 재기호출로 한번 해보지요. 자, 재기호출은 뭐하고 뭐가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베이스 케이스랑 그리고 빌드 얘를 recursion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더라고요. 릴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베이스 케이스는 터미네이트 되는 컨디션을 써줘야 되겠죠? 언제죠? 딱 여기까지죠?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전 거랑 같이 맞춰서 쓸게요. 자, 먼저 const 헬퍼라고 하겠습니다. 헬퍼는 펑션이고요. 뭐 인덱스 똑같이 i로 쓸게요. 구별하기 편하시게.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간다? 두 개가 들어간다. 베이스 케이스는 끝나는 단계, i가 어디서 끝났죠? 여기서 끝났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i는 이제 전체적으로 증가할 거니까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것보다 클것 같으면 그냥 리턴을 해라. 자, 베이스 케이스 끝났고요. 빌드를 합시다. 빌드도 뭐 이걸 바꿔주면 될것 같아요. 이거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본인은 호출했는데 이번에는 다음 인덱스로 알기 위해서 i 플러스 1을 해주면 될것 같네요. 불필요한 주석 지워주고요. 동작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응? wrong answer가 나왔네요. 바뀌지. 아하.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죠. 리쿨전 선언은 해놓는데 실행을 안 시켰죠? 그래서 실행을 시키고, 자, 헬퍼가 도와주는 사람이랍니다. 억셉 됐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